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시키시고, 그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셔서 주차 브레이크 잘 해제됐는지 확인. 그 다음에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뒤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꺼주시고요. 자, 돌자마자 좌회전 멘트가 나오면 핸들을 풀리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자, 여기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정지하시고요. 자, 적색 전멸이네요.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안전하면 이제 핸들을 천천히 돌려서 좌회전합니다. 이때 좌우 차가 오르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 안 넘게 조심하시고요. 60km를 초과해서 61km로 20m를 주행하면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사람 없죠? 그러면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건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무지개 정지하셔야 돼요. 그냥 방지턱 가짜고요. 건너는 사람 없죠? 네. 그것도 방지턱 가짜. 자, 여기 방지턱. 네. 속도 줄이시고 부드럽게 넘으십시오. 다시 엑셀. 앞에 또 방지턱, 엑셀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 전에는 여기가 좌회전 화살표가 직좌 화살표였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도로 화살표 모양이. 그래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해서 갑니다.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요.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자, 좌회전 화살표는 그려져 있지만 직진 금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여기서 직진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직진해도 된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직진하시고, 만약 직진 안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옮겨서 가다가 진로 변경하는 걸로 하십시오. 좌측 깜빡이 켜고 미리 켜는 겁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 30m 주행하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앞에는 직좌 되어 있죠. 직진 금지만 없으면 도로교통법상 위반은 아니에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체크하십시오. 자, 불법 충수기가 트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갑니다. 자,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드리는 보행자 없죠. 500m 좌회전. 자, 신호 바뀌었고요. 자, 멈추면 중립. 10초 이상 정차 시에는 중립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립 중에 브레이크 떼시면 3초 뒤에 감점되니까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요. 자, 기어 넣고. 여기 비보 좌회전 화살표니까 직진되는 겁니다.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켜고.
150m에서 자 멈추면 중립. 자 출발할 때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하십시오. 항상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좌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좌우 확인 꼭 하십시오.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 뭐 달려오는 오토바이 없죠.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자, 1차로로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질러봅니다.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가능입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500m 앞에 유턴. 중립. 마찬가지 출발할 때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시고요. 뒤늦게 보행자 뛰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선 질러변경 하면 안 됩니다. 점선에서 들어갑니다. 점선에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질러변경.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150m 유턴. 여긴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이네요. 유턴 표지판 밑에 하얀색으로 지시 표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도로 폭이 좁으니까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감선해서 자, 돌리시고 자, 3차로 들어가자마자 제한속도 50km 구간 300m 좌회전 좌측간 밝히고 자 왼쪽 보시고 30m 진행했죠. 들어오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바로 좌측간 밝히고 30m 진행하고 자 왼쪽 보고 질러 변경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주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제한속도 50km가 다시 우측간 빼키시고 30m 진행하시고 자, 오른쪽 질러 변경. 질러 변경 안 해도 되네요. 직진 됩니다. 예, 그냥 직진 하십시오. 여기서 좌측간 밝히고 500m 유턴 300m 유턴. 방 같은 경우에 직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 옮기셔도 돼요. 직진 되는 하설표가 있습니다. 깜빡이 껐다가 초록불 자 150m 유턴. 자 이제 유턴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상시 유턴입니다. 전방 잘 보시고 도셔야 돼요. 자 전방 좌우 확인하고 핸들 다 돌리고 안전하면 출발. 보행신호 들어왔네요. 오른쪽 3차로 들어가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이때는 불법 정차돼서 30m 안되죠? 그럴 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깜빡이 껐다가 자,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여기도 직좌 되네요. 여기 미리 옮겨서 가셔도 됩니다. 아, 좌측간 밝히고 30m 왔죠. 왼쪽 보고 질러 변경. 방금 여기도 미리 옮기셔도 상관없겠네요. 유턴하고 직자네요. 예.
잠깐 빨리 끼시고 자, 150m 좌회전 좌측 한 번 치고 저는 이제 길을 모르고 운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응시생분들은 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하시면 지금 저처럼 불필요한 진로 변경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길을 암기하고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비만 듣고 하다 보면 감점 먹을 확률이 커요. 기어놓고 좌우 안전하게 하고 출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십시오. 돌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되니까 진로 변경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깜빡 켜고 30m 진행하시고 오른쪽 안전하게 하고 300m 우회전 깜빡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 켜고 30m 충분히 진행하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 켜고 여기 만약에 앞에 차가 없으면 적색이니까 정지했다가 우회전해야 되는 겁니다. 초록불은 정지 의무 없고요. 자, 우회전할 때 아, 저 건드린 사람이 한 분 오른쪽에 계시네요. 저 주의하시고 직진 신호 들어오면 같이 초록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보행자 있죠. 멈춰서 중립. 오른쪽 보행자 완전히 올라가면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바로 또 좌측 깜빡 켜고요. 불법 주차가 있어 좌측 깜빡 켠 겁니다. 자,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는 이제 항상 불법 주차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행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150m 전방에서 시험을 종료하면 멘트 듣고요. 우측 깜빡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면 되는데요. 불법 주차 있으니까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자, 차를 멈추면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일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